네, 안녕하십니까. 이상무입니다. 자, 여러분, 기다리시던 유튜브 구독자 수익률 대회 2탄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렇게 또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또 다시 한번더이 금요일 종가가 끝났고요. 월요일 시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다음 주 금요일 종가까지 누가 또 수익률을 많이 낼수 있는지 한번 또 대회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기준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회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. 마찬가지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뭐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, 이런 부분으로 소소한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. 자, 다음 주 내가 주식왕이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기준은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 종가까지 누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. 거기에 시가총액은 800억 원 이상. 자, 그리고 선착순 100번까지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 넘어가면 저희가 정리가 안 됩니다. 100번까지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, 총 100명이 참여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참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. 금요일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밑에 일요일까지 댓글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댓글 삼성전자 할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, 그죠? 자, 할수 있어요 삼성전자 안 됩니다. 자, 할수 있다, 그리고 종목명 밑에 넣어줘. 할수 있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슬러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,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 베스트 5 하시는 분들께는 교촌치킨 한 마리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는 목요일까지였어요, 그죠? 금요일날 휴일이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만 진행을 했는데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. 자,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력이 업이 되고 있는 거고요. 또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여기에 벌써 3개나 또 포진이 될 정도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집중해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. 자, 다음 주에도 또 누가 또 1등을 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. 다음 주 내가 주식 왕! 자, 저도 댓글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보자고요. 빨간 주식 화이팅!